오늘 경원 콘서트가 마지막 공연이에요, 서울에서는. 근데 사실 지난 다섯 번의 공연은 압도적으로 너무 기분 좋고 거의 뭐 약간 어찌 보면 완벽에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저희한테 무대 내에서. 오늘도 뭔가 시작부터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에 이어서 제가 오늘 옷을 굉장히 편하게 입고 왔어요. 제가 집에서 입는 옷이거든요. 아주 편하게, 마지막인 만큼 아주 편하게, 뜨겁게 즐겼으면 좋겠고, 혹시 커플 있어요? 커플? 아, 이렇게 대략 이 정도면 한 0.1%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는 안 되겠군요. 근데 아무튼 그럼 대다수의 여러분은 이해하기 좀 힘든 곡을 다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좋아하는 곡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더럽혀진 그런 곡입니다. 뭔가 상상의 나를 펼치면서 이제 더러운 제목들을 막 갖다 붙여가면서 노래가 많이 상처를 받은 그런 곡이에요. 네, 다음 곡 AS 들려드릴게요. 바꿉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네, 뭐 이렇게 공연 다 회차 준비했는데 그것도 다 끝나가고 벌써 공연도 오늘 공연도 네, 신나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았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어떻게 오늘 잘 태우고 있습니까? 번이란 타이틀에 맞게끔 그런 의미에서 네. 소문 듣고 왔나봐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곡은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는 또 특별히 항상 준비되는 순서죠. 네. 또 종환이 대신 누군가가 노래를 불러야만 하는 요 크기 이상급 가면 하기가 좀 민망해져서 딱 여기까지만 네, 하는 걸로 하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대신 노래를 한 곡을 하기로 했는데요. 약 한 10년 좀 더 전에 누군가에게 곡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이 이제 인피니트의 김성규라는 분이고, 저보다 9살 동생이지만 항상 형이라고 생각하고 모시고 있는 친구고, 네, 아무튼 그 친구에게 줬던 INEED라는 곡이 있는데, 네, 그 곡을 제가 오늘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들어보시면 제가 집에서 막 이렇게 혼자 띵가띵가 하면서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저도. 네, 그거 할 때 얘가 뭐 이런 느낌으로 하겠구나 정도로 상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성규 씨의 INEED,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뭔가 여건이 되면 사실 오늘 그 성규 씨를 부르고 싶었는데, 급작스럽게 어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뭐 인피니트 팬도 성규 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일본 가 있다고. 오늘 일본 공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피니트가. 네. 그래서 사실 그 친구들 다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저도 너무 좋고, 이미 예전부터 성규랑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시 같이 했으면 좋겠던데, 같이 와서 좋긴 좋은데 왜 오늘 일본에 가 있는지 좀 아쉽네요. 아무튼 성규 곡이었고, 정훈이가 정훈이 말 따라 사실 이게 곡을 누구한테 주면 그 이제 원곡 가이드 혹은 데모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궁금해지는 것도 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번 공연을 통해서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하는 걸 아마 많이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좋죠? 그 공연이나 데모를 만드는 건 훨씬 좋습니다.
그 튠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아니 농담이고 맞나? I need you now. 티팽은 이렇게 들어가죠. 아무튼 뭐 그 번이긴 한데 어쨌든 좀 덥죠. 이거 한번 쏴줄까요? 지금 이걸 보면서 지옥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지옥이 우리나라에 이제 지옥불이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 얼마나 뜨겁고 할 때 거기서 약간 워터캐논 같은 거 한번 이렇게 쏴주면 이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가 지옥 같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특효를 준비했는데 특효로서의 역할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그래도 대신 이렇게 뭔가 에어컨 같은 느낌으로 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용한 곡을 그래도 한 두 곡 정도는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그래도 뭐 계속 달리자 이런 분위기였으니까 조용한 곡을 할 때는 좀 위로가 되는 이왕이면 그런 곡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일단 이번에 할 곡은 글쎄 뭐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이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곡이에요. 우리가 항상 관계를 인간관계를 생각하다 보면 특히 이제 시간이 지나고 사람과 사람에 대한 믿음이 좀 깨지면 깨질수록 다음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생기는데 글쎄요 그게 꼭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약간 안전장치가 될 수는 있지만 계속 닫고만 있으면은 또 엄청난 축복이 혹은 행복이 올 것도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요즘에 그런 고민을 좀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 곡이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신경과 들려드릴게요. 중요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분명히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번 부딪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책임은 제가 질 수 없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상처를 받으면 이제 들려드릴 노래를 또 들으면 됩니다. 제가 그 스토리를 짜게 어쩌다 보니까 스토리가 짜여져서 네 다음 곡은 제가 뭔가 되게 잊고 싶은 삶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나면 보통은 본능적으로 약간 잊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사람이 간사한 게 엄청 좋았다가도 끝이 안 좋아지면 다 안 좋게 대부분 좀 안 좋게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잊고 싶다 이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혀지는 게 되게 아쉬울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걸 반복해서 겪다 보니 다음 곡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또 이 노래가 힘이 됐으면 좋겠고 네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워하려고 해요. 네 음악? 저는 사실 인터뷰를 보고 중학교 때 이제 오아시스의 인터뷰를 보고 아씨 저 정도면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런 마인드라면 해서 이제 한 게 어쨌든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 그만큼 의도치 않게 작은 어떤 불씨가 사람을 바꿔놓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작게나마 여러분 삶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오아시스와 이런 그 인터뷰 막 퍽퍽퍽 하는 인터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밴드를 우리가 하게 됐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제가 좀 제대로 된 녹음실에서 녹음을 했던 곡이 있어요. 그 Reflection of라는 앨범에도 수록이 되어 있긴 한데 그거는 좀 나중에 제가 녹음을 한 거고 그 원래 버전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작은 홍대에 있는 피드백이라는 클럽에서 이 노래를 했었는데 또 오늘 비록 여기가 진짜 클럽은 아니지만 어쨌든 컨셉이 우리가 클럽 콘서트이기 때문에 내가 피드백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연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Take Me With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세요? 저거 그때 그분이신가요? 저희가 첫 공연이었나 두 번째 공연에서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아 거기도 와본 적이 있어요. 그 작은 비디오에 아니면 약간 그 다음에 약간 커졌었거든요. 감자탕 집을 인수해서 그 전에 조그만데 어 누구지? 우리가 모를 수가 없는데 모르겠지. 왜냐면 그때 사연이 진짜 별로 없었어서 그냥 두세 명 있고 뭐 그랬었으니까 보통 그래서 네, 누굴까? 궁금하네. 저희보다 어리진 않으시겠네요. 저희보다 어린가요? 어려요? 아니죠. 어리면 기억을 할 것 같아서.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AS랑 비슷해요. 여러분 사상이 너무 안 좋네요. 뭐냐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공연을 했을 때 이렇게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들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되게 신기했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근데 생각해보면 그들과 우리는 4살? 5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었거든요. 그래서 어리면 아마 기억을 할 우리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아직도 아 그때 그 친구는 뭐 할까? 그때 그 친구가 중학생이었으니까 지금 몇 살이겠구나. 그래서 어리면 아마 기억을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건데 정말 아 진짜 여러분 실망했네요. 그런 더러운 생각을 갖고 어떻게 계속 살 수 있죠? 인연을 끼겠습니다. 나까지 더러워질까봐. 자 그럼 여러분의 더러움을 마음껏 풀어낼 수 있는 이제 또 그런 곡들을 준비했으니까 더러운 생각 딴 데 가서 풀지 말고 음악과 함께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곡 클리프 퍼레이드 할게요.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네. 제가 어제도 약간 어제인가 얘기했나? 그 정도 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 BTS 슈가씨 공연을 갔다 왔었는데 거기서 제가 태어나서 그런 소리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 진짜 그 함성 소리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와 진짜 이 열기가 장난 아니구나 했는데 아 진짜 부럽지 않습니다. 귀가 좀 나갈 것 같아서 조용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하다 보니까 또 마지막 공연 시간이 벌써 됐는데 앵콜이라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요. 네, 어쨌든 저희가 셀리스트를 짤 때 첫 번째 곡 그리고 본 공연의 마지막 곡 그리고 이제 앵콜 마지막 곡 이렇게 세 개를 가장 먼저 짜요. 그래서 그 세 개가 공연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미지를 그래서 이번 본 공연 막곡을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뭐 오션 오브 라이트로 끝내야지 번이니까 이랬는데 어차피 또 앵콜도 있고 하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뭔가 클럽에도 어울리지만 그래도 좀 스케일감이 좀 있고 그리고 뭔가 사운드도 꽉 차면서도 좀 감동도 있고 약간 그런 곡이 뭐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저희도 이번 공연 준비하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준비한 곡이라 프레쉬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네 마지막 곡 Meaningless 들려드릴게요. 지금
저희의 그 애니엘렐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줄은 요즘에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꽤나 많은 페스티벌을 가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거 볼 때마다 참 약간 저희 팬들 이름표 달고 온 것처럼 굉장히 힘이 되고. 근데 왜 오늘 이렇게 신날 줄 알았는데 약간 지금 마지막 곡 하면서 약간 우울해졌어요. 요게 좀 아쉬운가 봅니다, 저도. 하지만 어제 혜승이가 얘기했던 대로 저희는 다음 주에도 계속 공연이 있으니까 또 즐겁게 모르겠어요. 번 콘서트만큼 이렇게 열광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와주신다면 훨씬 더 그 페스티벌 자체가 빛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오신 분들 그렇고 유튜브에 다 오셨던 분들 그렇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슈퍼스타 이제 경험을 느낌을 좀 살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마지막 순간이 오네. 어찌됐건 번 서울에서 하는 번 콘서트의 거의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감개무량하고 이게 맞는 표현인가? 이럴 때 쓴 게 맞는 거야? 아무튼 시원섭섭하네요. 뭔가 어찌됐건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한 공연이 끝나간다는 게 되게 좀 섭섭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짜 속 시원하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또 큰 이렇게 문제 없이 잘 끝나면 정말 시원해서 여러분들 뭐 이번 주말 많이들 술 좀 마시고 잘 즐기셨죠? 이제는 우리가 그럴 차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일 뭐 출근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 혹시 급하게 월차를 잡거나 가능하시면 뭐 저희 노는 시간에 같이 놀아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번 주에도 얘기했고 뭔가 이렇게 공연 진행할수록 이렇게 회차가 진행될수록 뭔가 하얀 물결도 많아지고 왜 까마치 하고 보면 또 다른 티셔츠고 그래서 올해 마지막 공연답게 하얀 티셔츠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네요. 하지만 뭐 그 옷을 꼭 안 입었다고 해서 안 감사하다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다 나가면서 사실 거란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재경이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저희가 앞으로 공연이 계속 많이 남아있습니다. 뭐 오늘 번 콘서트는 서울에서 하는 건 비록 오늘 끝나지만 매주 이렇게 여기저기 저희가 또 역말살이 많이 꼈는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여기저기 공연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슬로건 하나씩 이렇게 들고 계셔주시면 저는 이제 우리 팀에서도 그 아이거든요. 집 밖에 나가는 거 정말 싫어하고 그런데 집 밖에 나가는 그 용기를 겨우겨우 내고 나갔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들고 계셨으면 제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강매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없으신 분들은 이런 거 하나씩 갖고 계셔도 좋지 않을까.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셀러브리티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그 넷플릭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서 그 주인공분이 방판 그 직업으로 시작하시더라고요. 아 모르시나요? 아무튼 저도 비슷하게 이렇게 판매업으로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성공하는 삶을 꼭 그려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원더러 곡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된 곡이니까 너무 아끼지 말고 다음 노래 나올 때까지 매일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공연에서 또 만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멋진 드러밍을 보여주고 계신 양혜승 씨에 대해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어저께 돈가스 짜장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자기네들 소울푸드래요.
제가 졌습니다. 이 장소는 제가 20년 동안 활동했던 피아의 마지막 공연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감회도 새롭고 좀 짠하기도 하고 하는데 형들 덕분에 또 이렇게 공연도 많이 하고 여기도 오고 그래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더러 나온 거 많이 들어주시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 넬의 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작업을 해서 지금 많이 이제 쌓아놓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시고 네. 아무쪼록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직 그래도 좀 남았어요. 혹시 굿나잇 뮤직비디오 찍을 때 왔던 분 계세요? 어디 보죠? 한 명, 두 명, 세 명, 끝. 네 명? 요즘 많구나. 그때 굉장히 추웠죠? 그죠? 네. 그래서, 어제는 한 분 계셨나? 그래서 다 어디에 있나요로 끝냅니다. 네. 그래서 뭐 재밌었던 추억이었어요. 스타쉘 때도 이제 팬분들이랑 같이 뮤직비디오를 찍고 그래서 요즘에도 간혹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너무 이제 힘들 것 같아서 뮤직비디오 촬영이라는 게 사실 그때는 그나마 좀 빨리 끝났던 편이고 요즘에는 뭐 찍으면 거의 한 20시간은 기본적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하지만 그런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저희한테는. 그래서 앵콜 첫 곡은 굿나잇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정현이가 얘기했지만 저희가 다음 주에 래피트 저희 다음이 지코더라고요. 뭐라고요? 다 조용히 해봐요, 사실. 얘기해봐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나 무슨 노래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말이 안 될 게 뭐 없죠. 지코가 얼마나 잘하니까. 근데 사실 지코 굉장히 잘하는 분이고. 근데 뭐 중요한 것은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이 좀 많이 와서 그게 이제 대부분 힙합 팬분들이긴 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했었는데 하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여러분들 좀 많이 와서 씨가 얘네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 그래서 그럼 재미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제가 얘기할 땐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에게 할 말이 있으신 분들은 음성사소함으로 안 보이시면 뭐 아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사람들은 뭘 몰라. 네, 아무튼 다음 주에 이 곡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이 요즘에 재밌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여기 뭐 학생들도 있을 거고 20대도 있을 거고 30대도 있을 거고 근데 40대도 있을 거고 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래도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목표가 있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잘 찾아보면 원래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이루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옆에서 이래저래 얘기를 하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 이 곡을 들으면서 뭔가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공연을 할 때 이 곡을 할 때 요즘에 아주 많이 신이 나고
에너지를 많이 얻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도 에너지 한껏 얻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곡 프로미스 미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지난 2주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으면 빨리 갔는데 거의 사실 제가 첫 회 공연 때 시작해서 약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는 거의 저희가 했던 공연 중에 분위기 저희 무대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현장의 밀도감은 여태까지 했던 공연 통틀어서 세 손가락 안에 꼽지 않나 싶을 정도. 사실 이렇게 작은 공연에 좋은 건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여러분은 좀 덥긴 하겠지만 이제 즉각 이렇게 피드백도 나눌 수 있고 해서 너무 좋고 뭐 공연이라는 게 사실 그 저는 그래요. 관객들이 한 반은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분위기를 어떻게 즐길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서로 에너지를 서로 교환을 하는가가 그 공연을 좋은 공연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게끔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지난 2주는 여러분은 뭐 100점이 너무 아쉬울 정도로 정말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공연하느라고 저희 말고도 너무 고생해 주신 분들이 많죠. 저희 음향 감독님, 뭐 조명 감독님, 그리고 스태프분들 수고 많으셨고 첫 공연에서 있었던 실수는 이따가 디플 하면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뭐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게 더 싫더라고요 저는. 일단 뭐 아무튼 너무너무 다들 고생 많았고 관객분들 여러분들 너무 오늘 즐겨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정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내 월차 내신 분들은 한껏 즐겨주시고 내일 출근하거나 학교 가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안녕. 네, 마지막 곡은 저희도 이제 싹 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싹 풀고 나가라고 번이잖아요. 그래서 다 불태우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아주 강력한 나름 스트레스 해소에 딱인 그런 곡을 준비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마지막 곡 기생충 드릴게요. 사진 찍읍시다.
사실 약간 에너지를 다 남기지 않고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곡만 더 할게요. 한 곡만. 기생충 다음에 할 만한 노래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넣은 건데 뭐 그런 흐름 따위 필요 없는 분들 같은 약간 분노보다는 우리도 어차피 이제 술 먹으러 가야 되니까 기분 좋게 할 수 있게끔 네, 같이 노래 할 수 있는 거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테이 하면서 끝까지.